How are you? 자, 오늘은 꿀잼 만화 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. 지난번에 마이크 설세도님의 알파벳 이야기 영상 한번 봤었는데, 근데 최근에 진짜 엔딩 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. 진짜 F가 전 보면서 너무 불쌍했는데, 과연 우리 F 행복해질 수 있을지 꿀잼 1차 바로 출발합니다. 뽀뽀. 진엔딩 보기 전에 원래 엔딩부터 한번 살펴보죠. 자, F와 S가 맞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처참한 패배. 모든 증표를 흡수하고 악마 그 자체가 되어버린 F, 이제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냥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버린 애플을 막기 위해 애니 애플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직접. 좋아. 알파벳 히어로들의 모든 증표를 하나씩 하나씩 흡수하고. 오오오. 뭐야, 따라왔던 알파벳 친구들 다 사라졌어. 그렇지, 빨간 증표 그리고 피해 증표까지. 이야, 우! 이렇게 엔도 사라지는 건가? 어? X 증표가 이야, 왔구나. 자식, 결국 여기까지. 그래요. 먼저 가버린 P와 다른 알파벳 친구들의 원수. 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야. 짱! N의 증표까지 싹 흡수하고 두두두두두 최강 알파벳 히어로 탄생! 자, 모든 힘을 담아 그렇게 F가 처참하게 뚫려버렸습니다. 아, 근데 좀 너무 허망하게 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상하긴 했었거든요. 프렌즈 F와 N이 서로 깜부였잖아요. 어쩌다 우리 이렇게 된 걸까? Why? 그때 저 멀리서 한참 오래 걸려서 물음표 증표를 갖고 온 Q. 아, 거기에는 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. 바로 프렌즈들의 어린 시절. 아, 예스! 우리는 깐부들! 프렌즈! 에이. 아, 그렇게 행복함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, 이 알파벳 세계에도 일진들이 있었습니다. 나쁜 녀석들. 그렇게 F와 N만 남았고. 아이, N 괜찮아. 우린 친구잖아. 이 F님이 널 지켜줄게. 자, 어떻게 혼내주지? 좋아. 단어 조합들 해가지고 애를 빵구쟁이로 만드는 거야. 하하. 빵구 껴대요. 아, 너무 웃겨. 이거 어른 시절에선 뭐 그냥 말 그대로 용기의 상징, 히어로인 척 다 하더만, 알고 보니까 이거 히어로가 아니라 얘네들이 빌런이었어 사실. 그렇습니다. 이 알파벳 히어로들의 증표들은 모두 F를 쥐어짜내서 만든 영웅 용기의 증표가 아니라 사실상
겁쟁이들의 증표였던 거군. 어떻게 욕했대 쟤. 어떻게 친구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. 어라. 그렇게 모두의 적이 돼버린 F. 어. 아야. 결국 N에 걸려 넘어져버린. 아, 이거 진짜 악질들이네. F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마지막에 친구한테까지 버림받게 해서 완전히 그냥 나라 끝으로 모는 거지. 어떡해. 그래요, 저 물음표가 F의 슬픔이었습니다. 결국 그렇게 찾겠던 모든 긍정적인 감정들을 다 배출해낸 거야. 사실상 용기, 희망, 사랑 막 이런 것들, 분노, 복수,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만 남은 거죠 F에게는. 사랑의 증표. 저 각 색깔들이 뭐 용기,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. 따당. 이 모든 일에 기록이 담겨 있는 경수 F의 기억들을 Q가 먹어 말았죠. 얘들아,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고. 니들이 그러고도 알파벳이야. 그렇게 외톨이가 되어버린 F. 혼자 남게 되고 N까지 버려버리게 되고. 결국 흑화해버린 F의 모습이었습니다. 제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어요. 여기까지가 그 알파벳 이야기의 엔딩이었는데, 이러면 F만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, 진짜 찐 엔딩이 등장합니다 이제. 그렇게 F의 모든 기억을 봐버린 알파벳 친구들 죄책감에 그냥 시달립니다. 하지만 이 알파벳 세계의 수호신 Z가 뭐야? 닥터 스트레인지야? 오르마무르 시전하는데요? 우와. F의 증표를 흡수한 N이 이 모든 파워를 바로 잡기 위해 과거로 돌아갑니다. 이 시점은 마지막에 F가 버려진 결정적인 사건, N이 F를 이렇게 손절해버렸었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들이 날 괴롭혀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. 왜 착한 척 하는 거야 이 일진놈들. 우리 F는 아무 잘못 없어. 포워드.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행동하지 않는 순간 N은 그냥 그저 겁쟁이가 될 것입니다. 아니야. 쥐가 가로막고 L. 이 나쁜 녀석들이 손절하라고 외치지만 난 친구를 버렸었어. 나쁜 건 니들이야. 믿고 있었냐고 N. 우리 깐부잖아. 그렇게 같이 빵셔틀이 되기를 선택한 F와 N. 괜찮아. 우리 둘이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.
오. 그렇게 N의 증표와 F의 증표가 합쳐져서 우정이 탄생했네요. 아, 그 와중에 P는 진짜였어요. 진정한 히어로, 사랑의 히어로. 피야 고마워, 잘 있어. 가자. 우리 둘이 여기 있다면 앞으로 절대 외롭지 않아. 아, 그래. 이게 옳게 된 엔딩이야. FN 행복하렴.